그리고 이제 아이들 다시 얘기해보면은, 용돈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용돈 얼마씩 주셨어요? 처음 하셨을 일단은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를 수가 당시에. 네. 있는데요. 초등학생 빼고 일단 중고등학생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중고등학생들은 학원을 좀 다니죠. 네, 그쵸, 그쵸. 그러면 이제 학원을 가는 것도 집에 왔다 가는 거와 네. 아, 그냥 그쵸, 가는 게 있어요. 다르죠. 그냥 가면 돈이 좀 필요해요. 밥을 사 밥을 먹거나 먹어야죠, 예. 뭐 아니면 기다리는 동안 친구랑 중고집이나, 커피숍 가서 뭐 기다려야 돼요. 네. 그럼 이게 얼만큼 필요한지를 일단 대화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일주일에 학원 몇번 가지? 월수금 세 번. 네. 오케이. 그 중에 집에서 밥 먹고 가는 거 말고 밖에서 먹어는 몇 번이야? 뭐한 번. 그럼 요즘에 밥값이 얼마 정도 해? 그러면 뭐 6,500원, 6,000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러면 6,500원. 뭐 이렇게 따지는 거죠.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6,500, 배당이 7,000원씩. 7,000원씩 네. 4주. 이렇게 해서 28,000원이 뭐예요? 현재 소비예요. 소비죠, 그렇죠. 네. 그런데 딸이 이제 건의를 하는 거죠. 네. 어머니는 밥만 먹고 사십니까? 그렇죠. 친구를 만나서 커피도 좀 네, 마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래, 커피숍 어딜 가는데? 스타벅스. 야, 나도 비싸서 못 가는데 무슨 스타벅스야? 이디야 가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줄여서 뭐 3,000원짜리 커피숍을 매주는 못 가니까 뭐 2주에 한 번은 가자. 그래서 커피숍값까지 주는 거예요. 조금은 보수적으로. 그래서 이게 현재 소비값이 만약에 5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면 전체 용돈을 100%잖아요. 저는 현재 두 딸한테 현재 소비가 50%예요. 현재 용돈의 50%라는 그러니까 거죠? 전체 용돈이 100%이면 네. 이 소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50%만 차지하는 아, 거예요. 그 5만 원을 주면 2만 5천 원이 남는 거네요, 어떻게? 아니죠. 5만 원이 전체 네. 용돈의 50%인 거잖아요. 아, 그럼 네. 전체 용돈값이 나오는 거죠. 10만 10만 원이라고 하는. 원. 이렇게 해서 용돈을 책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럼 그게 100% 분을 여윳돈으로 주신 거죠? 그쵸.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꼭 필수적인 거 계산해서 그 100%를 합쳐서 용돈을 준다는. 그게 현재 소비로 되는 거고, 그럼, 아, 그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전체 용돈을 10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50%는 현재 소비예요. 20%는 가까운 미래를 위한 저축. 20%는 먼 미래를 위한 투자. 10%는 기부예요. 아, 그럼 비율은 정해져 있는 거네요. 비율은 정해져 있고, 이거는 집집마다 뭐 환경에 따라서 조율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지금 작가님 물어보신 것처럼. 그래서 용돈을 얼마 줘야 돼요? 네,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돈 100%를 잡기 전에, 현재 소비 50%를 먼저 책정을 하라는 거지. 애기랑 대화를 통해서 저처럼. 얘가 5만 원이니까 50%를 더하면 10만 원이 전체 용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정해놓은 비율이 20% 뭐 저축, 20% 투자 뭐 이게 있잖아요. 네. 이거는 좀 어길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요, 그거 룰은 조금 고정을 해야 돼요. 이건 뭐 자동이체가 되는 거고. 자동이체 하는 거죠. 아, 자동이체가. 당연하죠. 아니, 요즘 애들은 바빠요. 엄마도 바빠요. 무슨 가계부 쓸 시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이 용돈 관리라고 하는 게 오랫동안 지속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힘을 쓰면 안 돼요. 시스템적으로 그냥 알아서 돌아가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자동이체라고 하는 훌륭한 시스템을 걸어서 엄마한테 10만 원 용돈을 받으면 2만 원은 저축통에, 2만 원은 내 증권사에, 만 원은 초록어린이재단에, 나머지 5만 원은 내 체크카드에. 그럼 이 아이는 체크카드에 5만 원만 가지고 쓸 때마다 띵동 4만 원 남았습니다. 띵동 3만 원 남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헐, 줄여야 되겠네. 이렇게 하고 사는 거죠. 그럼 이런 용돈 관리 시스템을 이제 만들 때좀 주의사항 이런 게 있을까요? 주의사항은 아이가 반발을 하면 안 돼요. 반발. 반발을 하면 안 되고 아이가 동의를 해야 돼요. 어느 부분에 반발이 제일 심한가요? 보통. 소비 양을 소비. 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자녀랑 충분히 좀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는 솔직히 네가 화장품 쓰는 거, 사는 거 싫어. 그 대신 네가 책 사고 문구류 사고 하는 건 내가 도와줄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화장을 하고 이디야보다 조금 더 좋은 커피숍을 갈 거면 네가 용돈 안에서 소비해. 야, 근데 용돈이 부족해? 그럼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 이렇게 가는 거고, 그 외에 네가 뭐 책을 본다든지 문구류를 산다든지 뭐 아니면은 다른 거를 엄마가 원하는 거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내가 내 돈에서 기꺼이 너한테 해줄게라고 처음부터 선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동의가 되면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투자하는 게 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작죠. 작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은 엄마가 뭐 쿨하게 8만 원 더 해줄게. 그러면 10만 원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럼 엄마가 나를 위해서 8만 원이라는 돈을 더 해주고 있으니 네. 고맙잖아요. 그쵸. 그럼 본인은 아, 이 소비에 대한 것만 내가 잘 예산 짜면서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고마운 마음과 함께.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기부에 대한 것도 사실은 조금 이게 의외죠. 근데 전 반발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어휴, 기부 뭐하러 하냐. 아, 그쵸. 뭐, 나 기부 안 하고 그냥 내 용돈 쓸래. 이럴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기부랑 더 많이 할래라고 해가지고. 더 많이 할래는 없었고요. 아, 없었어요. 네. 기부를 한 건 솔직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아까 유대인들의 플랜 똑같이 따라 했잖아요. 그분들이 기부를 무조건 시키더라고요. 자녀한테. 근데 그분들 멋지잖아요. 그렇게 생긴 기업이 뭐 구글, 아마존, 애플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쵸, 그쵸. 기부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그쵸. 멋지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그냥 간지나게 따라 한 거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둘째가 학교에서 굿네이버스 뭐 이런 데 월말, 연말 되면 이렇게 돈 좀 가져오라고 해요. 후원하라고. 옛날에는 저한테도 돈 받아갔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그 저축에 해당되는 20%가 이렇게 투명한 통에 들어있어요. 그 자기가, 보이게. 자기가 알아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아. 그럼 이게 써있, 거기 들어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어디다 썼어? 나는 이제 소비한 줄 알고. 원래 소비할 돈이긴 하지만. 그랬더니, 굿네이버스에 갖다 냈다고, 야. 자기가. 야. 오, 그래서 제가 완전 있네, 그 폭풍 칭찬을 해줬잖아요. 와. 근데 이것도 툴이 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기부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초록어린이재단이나 굿네이버스 같은 좀 큰 데에 홈페이지를 스스로 들어가서 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 내 또래 애들이 야, 진짜 생일에 살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오는구나를 처음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큰 딸은 그런 아이한테 후원. 둘째 딸은 이제 엄마가 부자가 좀 많잖아요. 일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키워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키우는 애한테 후원. 이렇게 자기 눈높이에서 후원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어쨌든 내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좀 선한 마음이 생겨요. 그 기부할 곳을 골라서 한다는 게 아이가 네. 골라야 네. 돼요. 그러니까요, 참. 그리고 이게 초록 어린이 재단 같은 경우에 땡스 레터가 연말마다 와요. 오. 그 카드에 딱 아이 이름 찍혀서 회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요. 그냥 쫓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책 보시고 진짜 그대로 쫓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설명해 주신 중고등학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비도 있고 돈 쓸 곳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보다 어린 뭐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생들도 가능해요. 이런 용돈교 가능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완전 베이비들은요. 일단은 용돈 개념은 없으니까 엄마가 그 아이 몫으로 특히 아이들 7살 이하는 요즘에 육아수당이랑 아동수당을 나라에서 줘요. 아, 그래요? 그걸 엄마들이 제발 쓰시지 말고요. 네. 지금 아이한테 쓰시지 말고요. 성장했었을 때 아이한테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아이의 계좌에다가 엄마가 10만 원이든 20만 원을 정부에서 받으면 그래서 이제 투자를 좀 해주세요. 애플이든 뭐 마이크로소프트든 대신 일단은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한테는 어떤 걸 시키시냐면 자기가 해야 될 일 말고 아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사는 일들 있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엄마의 빨래를 개어준다든지 현관을 정리해준다든지 뭐 식탁에 수저를 놔준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나면 일단 폭풍 칭찬을 막 해주시는 거야. 칭찬을 막 해주시고 나면 아이가 일단 더 으쓱으쓱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럼 또 해요. 좋은 일인 줄 알고. 하다가 어느 순간 거기에다가 베네핏을 주는 거죠. 아까처럼 투명한 톤에다가 100원, 200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할 때마다. 근데 그것 또한 리스트업을 좀 해두시면 좋아요. 뭐든지 항상 딱 이렇게 툴을 만들어 두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럼 아이가 뭐 현관에 가서 신발 하나 정리하면 현관에 신발하는 거 글씨는 모르지만 그게 어느 칸에 있는지는 알잖아요. 우물정자 하나 1 이렇게 동그라미 뭐 쓰는 거지 달력에다가 뭔가 쌓여가는 느낌. 그쵸. 그러니까 포도와 이렇게 스티커 붙이잖아. 유치원에서 칭찬 스티커 똑같이. 그럼 나중에 그 돈을 모아서 엄마가 여기 통에다가 넣어주셔도 되고 뭐 많이 차여 있으면 이거를 계좌에다 다시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자꾸 돈을 모아가는 연습을 해주시는 거죠. 그 이제 애들이 이제 큰 돈을 만지는 게 세뱃돈 이거잖아요. 저 때는 그냥 엄마가 가져갔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세요? 세뱃돈 같은 거는?
그 세뱃돈을 저는 이제 엑스트라 머니라고 불러요. 제 책에도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아이들이 용돈에서 20%는 다 투자를 하잖아요, 증권사에.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증권사에 계좌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는 아까 용돈의 20%, 하나는 엑스트라 머니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엑스트라 머니에는 세뱃돈, 조부모님이 주시는 용돈, 뭐 졸업식, 입학식 뭐 이런 돈이에요. 그럼 이 돈을 저는 어떻게 하냐면 100%를 무조건 받자마자 원천징수를 제가 해요, 그 자리에서. 원천징수? 그럼 우리 아이들은 원천징수는 단어를 알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알겠죠, 느낌적으로. 그렇죠.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기쁨이 좀 있어야 되죠. 그래서 10%를 무조건 바로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줘요. 그리고 90% 해당되는 돈을 자녀의 계좌에 넣어줘요. 엄마가 띵땅 친 게 아니죠.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알게 해주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이 사시는 저희 친정 아버지가 연진아 할아버지가 몰래 돈 줄게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짠하셔가지고 네, 그러시는데 걸리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엑스트라 머니를 이렇게 제가 한 5년 넘게 하다 보니까 매년 100만 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녀들한테 야, 이걸 이렇게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되니까 엄마가 100만 원이 안 되면 무조건 또 맞춰줄게. 그 엄마 돈이 또 들어갔잖아요. 그럼 고맙죠. 그러면 10년을 하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 엄마가 10% 이자 무조건 맞춰줄게 수익률. 네. 10년에 10% 정도는 괜찮잖아요, 네. 작가님.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애플만 해도 될 텐데. 네. 그래서 그거 엄마가 무조건 개런티 해줄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그때쯤에 천 얼마가 생긴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마다 어떻게 무엇을 할 건지 또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10% 현금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네. 그건 돈 터치. 그럼 애들이 계속 어디다 써요, 그 10%는? 뭐, 중고등학생 여자애들은 뭐, 화장품 하는 데 쓰는 것 같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려고 이제 수박, 맨날 이디어나 내가 갔다가. 성이나 똑같네. 네, 성이 똑같아요. 네. 남자아이들은 제가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게임 뭐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아, 요즘에 뭐, 워낙 그 뭐, 교육비도 많이 들고, 또 이제, 학벌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사교육비 모아가지고 차라리 아이한테 아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포크레인 해주기 낫다. 이런 얘기도 네, 차라리 그게 기술적으로 하니까 먹고 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께 이제 밸런스 게임을 하는 건데 이제 밸런스 게임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데 이제 동 공부를 이제 안 시키고 자연적으로 이제 서울대 가게에서 사교육을 쏟아붓는 거죠. 전통적인 어떤 이제 엄마들 보는 거죠. 그게 이제 1번이고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아이는 서울대 안 가도 괜찮다. 그 교육을 그냥 말씀하신 뭐 주식이나 동 공부 시켰는데 써가지고 그 아이에게 1억을 만들어주는 거.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전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요? 네, 이제 자기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우리 아이가 저는 공부도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탤런트가 있는 애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떻게든 뭐 서울대 갔다 하더라도 힘들어 하잖아요, 실은. 그래서 만약에 자기 아이가 뭐 그런 재능, 공부에 대한 재능이 있다라고 하면 시켜주는 게 맞겠죠. 그거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게 유대인들의 바르미츠바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성인식을 바르미츠바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만 12세. 남자아이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해주고 그때 이제 시계랑 성경책이랑 돈, 종잣돈을 주는데 그게 약 한 5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럼 그 돈을 엄마가 자녀랑 함께 자녀 계좌에서 운용을 해서 20살이 되면 거의 1억이라는 돈이 생기는 거죠. 이걸 가지고 너가 대학을 갈 거면 가면 되는 거고 아, 나는 굳이 대학을 안 가도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장사를 해도 되고 창업해도 되고 아직 모르겠으면 세계여행 가면 되죠. 갔다 와서 다시 학업의 생각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창업을 했어요? 잘 되겠어요? 처음부터? 안 되겠죠. 뭐 2, 3년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봤자 몇 살이에요? 23. 그렇죠. 20대. 네. 아직 남은 돈이 있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창업을 또 해요. 만약에 또 2, 3년에 또 실패했다고 쳐요. 그런데 26이에요. 20대죠. 애들 뭐 대학 졸업해서 공무원 시험 볼 때잖아요. 공부할 때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3번, 2, 3번을 한다라고 한들 그 아이가 실패한 삶을 산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 많은 안에서는 엄청난 학습이 됐었을 테고 뭔가에 자기만의 깨달음이 있을 테고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걸 정말로 찾았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애플이고 구글이고. 아,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거를 꿈꾸는 거거든요. 실은 저희 아이들한테. 그럼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우리나라에는 바르미츠바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없으면 어때요? 엄마가 만들어주면 그치, 되지. 만들면 되죠, 그렇죠. 애가 12살 지나면 어때요? 네, 그렇죠. 지금부터 하면 돼요. 그렇죠, 하면 되지.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조금만 생각을 깨면 방법만 조금만 아시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